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태백산 유일사 주차장입니다. 빛 끝에 주변에 아주 안개가 아주 구름이 아주 주변을 아주 멋있게 뒤덮고 있습니다. 잠깐 올라온 김에 유일사 주차장 주변에 안개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일주일 가까이 태백 지역에도 지금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요 운무에 휩싸인 부분이 태백산 장군봉 천재단 유일사 등산로 방향이 지금 운무에 휩싸여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일사 주차장. 자, 태백 시내 방향에도 짙은 구름이 잔뜩 산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일사 주차장 건너편에 안개에 휩싸인 그런 근처 경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는 유일사 주차장 옆에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여기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올 겨울 눈축제 때에는 한결 편하게 여기를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추적 벌써 10일 가까이 흐린 날씨가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름에 휩싸인 한백산 부분을 같이 구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유일사 주차장 풍경. 자, 이제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어디 뭐 우리 말을 듣습니까?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계속해서 맨날 며칠 동안 비가 오니까 태백산 내방객들도 많이 안 보이시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저 이 넓은 주차장 끝에 한 10여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태백산에 유일사 주차장에 올라온 김에 주변에 짙은 구름에 쌓여있는 유일사 등산로가 나름 이뻐 보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한번 주변에 구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자,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람기가 조금씩 느껴지는데, 이제 곧 이 일종의 가을 장마도 곧 끝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람기가 그동안 일주일 가까이 바람 한 점 없었는데, 이제 바람기가 느껴진다는 거는 이제 비를 몰아내는 그런 바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일사 주차장. 잔디가 파랗게 주변에 녹색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비가 한 10일 가까이 계속 연속해서 흐린 날씨가 계속되니까
태백 지역에도 아마 2017년 여름 휴가는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 온도도 좀 내려가고 하니까 피서 오셨던 우리 외지 관광객분들도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고 태백 지역도 일상으로 돌아간 뭐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어평제도 보이고 어평제 옛날 단종 임금의 이 영월에서 사사된 후에 태백산에 산신령이 되시면서 백마를 타고 지나가셨다 해서 어평주유소다 막 이런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백산 쪽에도 구름이 뭉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앞산 구름이 설렁설렁 올라가는 저 너머가 바로 한백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백산 주변에 안개, 운무에 휩싸인 모습. 자, 비 오는 날 도깨비하고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인 자 유일사 주차장 부근에 비 오는 풍경을 요쪽이 태백산 천재단 올라가는 유일사 등산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흐려집니다. 자, 유일사 넓은 주차장에도 날씨가 흐리고 산행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차량도 몇 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산으로 올라가는 구름을 한번 보시면서 한백산 방향으로 구름이 느릿느릿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태백산 유일사 주차장 부근 하늘은 짙은 캄캄한 지금 하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태백 시내 쪽도 보이고 자, 자 여러분 도깨비와 함께 비오는 유일사 주차장 주변 풍경을 구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